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이현 김일봉입니다. 여다 김울트라 사운드스쿨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금만 선생님 전파 정리입니다. 우리 이금만 선생님께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금만 리 62세 남성입니다. 소화불량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전파상 간장의 후방 캡슐의 바깥쪽 캡슐을 가는 것은 리버 캡슐이죠. 횡경막 부근에 2cm 크기의 낭성병변이 보이는데 이 낭성병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간장 리버가 있고 리버에 습이 있고 여기에 횡경막 다이프라금입니다. 횡경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와 횡경막 사이에 있는 낭성병변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보면 키드니하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시스틱 병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트 아드레날 시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아드레날 시스트 부신이 키드니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부신에 어떤 셈 딱 붙어 있는 물론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주위에 폐에서로 둘러싼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이 우측 부신의 관찰이죠. 관찰인데 책을 이렇게 제가 스캔했습니다. 여기 키드니고 여기 리버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드니 리버 여기에 키드니에서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드레날 글랜드가 보입니다. 아드레날 글랜드 보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스틱 병변이 보입니다. 여기 리브의 캡슐 횡경막 2cm 크기의 시스틱 병변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라도플라의 시스틱 병변이 안에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라이트 아드레날 어퍼 쪽인데 요 조금 떨어져가 있습니다. 떨어져가 있습니다.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 키드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떨어져가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 시스트입니다. 예. 예.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 아드레날 글랜드.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가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아드레날 글랜드 시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은 확실한 거는 CT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제작한 이 전파 개인교습 김일봉 원장 전파인종 개인교습을 추천합니다. 이 USB는 전파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의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스캔법 USB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여기에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전파 전반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상복부 전파, 하복부 전파, 비뇨기 전파, 갑상선 경부 전파, 부인과 전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USB하고 질환별 전파 해설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